지난 7일이었죠.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했었던 미국 최대의 송유관인 프로니엄 파이프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안에는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상을 빠르게 앞당긴 수준이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콜로니얼은 오늘 오후 5시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요, 송유관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었던 미국의 휘발유 값이 이제 다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오전장 공략주를 듣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일단 어제 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위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위아는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자동차 부문 관련된 부품 관련된 것들은 실적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주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 기계 부문 같은 경우는 부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계 부문은 수주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증설 관련 수혜도 입을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0.65배로 최근에 올라왔던 모든 종목들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어제 상승이 오늘도 뭐 하락해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